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쇼미더 코드 시리즈, 실제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대략 대략 한 30회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교통물류 프로그래밍은 전자여권 시스템의 여권 시스템을 토대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완성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전자여권 시스템은 지금 녹화하는 시점부터 대략 한 달쯤 뒤죠. 그러니까 내년 2020년 1월 말 정도, 2020년 3030년이 아니라 2020년 1월 중에 대충 전체적인 코드 골기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대략 한 50%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진행할지, 여기 추가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도가 섬이죠. 제주도가 섬입니다. 섬이고, 이 섬, 제주도라고 하는 섬을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주 전 지역이죠. 제주도의 제주도 인구가 대략 60만 명쯤 되나요? 57만인가? 그럴 거야, 아마. 60만 명이죠. 60만 명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 이걸 이제 우리 지슬 아이디라고 표현합니다. 지슬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리고 고유한 아이디뿐만 아니라 또한 고유한 프로세스를 부여를 할 거예요. 고유한 프로세스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PID가 되겠죠. 그 GSL PID, 프로세스 ID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각기 또한 고유한 고향수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 읍면동 서버를 할당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60만 명이 그런 다음에 60만 인구를 제주도 인구 밀집도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보시면은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 제주시와 제주시 인근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의 또 3분의 1 정도가 서귀포라고 하는 곳에 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제주시, 그리고 7, 8만 명 정도가 서귀포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구들은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재해 있으면서도 바닷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만의 인구를 기존의 인구 밀집도 정도에 따라서 제주도에 분산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하고 랜덤하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트 상에. 네, 시뮬레이터는 유니티 3D라고 해서 머신러닝 모듈을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미의 크기, 그리고 다양한 크기죠.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미의 숫자로 인구 밀집에 따라 역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의의 수예요. 이 임의의 수를 일정 수로 우리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코딩, 이제 머신러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수를 일정 수로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렴해 나가는 과정. 이게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ML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트레이닝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표현하죠. 넓게 보면 이것도 트레이닝에 들어가니까 일정수로 전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종류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는 대략 10등분 하죠. 10등분 합니다. 그래서 1인승 차량, 1인승 차량부터 해서 20인승 차량, 인승 차량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 작은 크기의 화물 운송 장치에서 대형 화물 운송 장치, 화물 운송 장치 이렇게 구성할게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우리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제주시의 교통 정보, 교통량에 관한 정보, 정보를 토대로 랜덤하게,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교통 수요, 교통과 물류 수요, 물류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의미냐니까 제주도 지도상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 인구들 제주시에 있는 시민 A가 서귀포시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랜덤하게 발생되는 교통 수요이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걸 랜덤하게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경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지를 랜덤하게 발생시키고, 그죠? 그리고 물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엇을 언제 어디로 이송할지를 랜덤하게 발생하는데, 요 랜덤 수치를 그냥 무작위하게 그냥 랜덤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의 교통량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킬 겁니다. 이벤트 제너레이션이 높이네요. 이벤트 제너레이션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적정수의 교통 및 물류 장치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승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차량의 수요 예상 예측이고 그리고 2인승, 뭐 20인승, 뭐 4인승 차량의 수요 예측 이루어지고 등등등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총 몇 대의 차량,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율 차량이 필요할지. 네, 그죠? 그리고 기존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몇 대의 자율 차량이 필요할지를 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번 에피소드, 이번 코딩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통과 물류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시청 같은 경우잖아요.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 연간 그죠? 연간 제주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만약 10만 명이라면 만약 제주 시청을 완전 자율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구현할 경우 교통 수요를 얼마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수요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줄일 수 있지 않을지. 않을지 등을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또 어떤 관련 방안을 제시하고 등등등등을 해나가는 거예요. 완전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온라인 시스템을 본인이 이용하기에 온라인 모바일이라고 할까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제로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일정 수는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업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제주시청을 향한 교통 수요가 제로로 되진 않겠지만은 하지만은 어쨌거나 만약에 온라인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 그러면은 전체 제주시의 교통 수요 중에서 적어도 10만 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어떤 식당을 방문하는 그죠? 점심시간에 식당 방문 같은 경우죠. 식당이나 식당을 방문한다거나 혹은 주유소를 방문한다거나 뭐 등등의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등 다양한 교통 수요 각각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줄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들린다 라고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죠. 혹은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 들린다, 정비소를 들린다거나 등등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걸 사이버트럭 형식의 자율주행으로 바꾸게 된다면 굳이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이버트럭은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충전을 하죠. 그러니까 주유소로 가는 적어도 거리,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사람들이 1년간 주유소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총 거리가 뭐 100만 킬로다. 그러면 그 100만 킬로는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방안으로서 교통 수요를 일단 목표는 그래요. 목표는 총 교통 수요, 기존의 총 교통 수요를 절반 이하로 줄일 어떤 시스템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통 수요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교통 수단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주행 차량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화석 연료 휘발유 뭐 경유유 뭐 그리고 또 뭐 LPG 이런 것들 있잖아요. 를 태양광이죠. 솔라죠.으로 대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사이버트럭 자체가 태양광 충전 장치가 옵션으로 부과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제 이것이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등등의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이 쇼미더 코드, 이 시리즈를 마감하고 난 뒤에 정리할 때 따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젝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스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코딩을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시스템 기초로 해서 혹시라도 전자여권 시스템이 어떻게 코딩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면 여기 참여하기 힘들어요. 일단 전자여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부가해서 교통물류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물류 시스템 및 대신 부가 모듈 해서 교통물류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인구 60만 명과 가상의 차량 1만 대 정도 되겠죠? 13번 일단 가상의 인구 60만 그리고 가상의 차량 1만 대 해서 실제 인구가 교통 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귤 한 박스를 어디로 보내고 싶다 혹은 뭐 시장에 가서 뭐 반찬을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 마트에 가서 뭘 사겠다 등등등등의 교통 수요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하는 교통 수요를 가상의 차량 1만 대가 이걸 뭐예요? 수요를 충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 가상의 차량 1만 대를 제어하는 하나의 중앙 시스템입니다. 그죠? 1만 대 각각을 제어하는 거예요. 1만 대 각각을 제어하는 하나의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죠. 전체의 교통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통 물류 효익을 최대화할 것인가 하는 말이죠. 그죠?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차량 한 대, 어느 특정한 차량 한 대가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총 교통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 중앙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따라서 이 중앙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각 차량의 경로, 그죠? 속도, 방향, 그죠? 그리고 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10만 대 차량 각각의, 그죠? 1만 대죠? 1만 대 차량 각각의 경로 등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결정하면은, 이 중앙 시스템 결정하면은 그 결정된 시스템에 따라서 각 차량은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각 차량은 중앙 시스템. 이걸 중앙 교통 제어 시스템이죠. 교통 물류 제어 시스템입니다. 중앙 시스템이라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 목적지로 혹은 또는 우회 경로를 자율주행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머신러닝을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시스템은 전통적인 코딩 그러니까 전통적인 코딩의 또 아니죠. 사실상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예, 전자유권 시스템은 우리가 펑셔널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웹 프로그래밍.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방식과는 좀 코딩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이런 방식으로 코딩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중에서도 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써서 요것들을 이러한 방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바둑 두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둑 알파고와 유사한 거예요. 알파고와 유사. 알파고도 바둑 아래에 다양한 경우의 수,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 중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수를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갱신하죠. 그죠? 상대방이 바둑알 두는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 나의 계산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앙교통물리 시스템도 1만 대의 차량이 이 처음에 움직이다가 랜덤하게 움직이겠죠? 아니면 다 정지되어 있겠죠. 정지되어 있다가 교통수요가 발생하면 그 중에 한 대를 또 한 대가 어느 한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거예요. 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딩하는 방식을. 나중에 자세하게 코드를 짜나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만 대 차량이 정지 상태입니다. 차량이 정지 상태이고 여기서 교통수요 한 건의 교통수요가 발생의 교통수요가 발생하면은 1만 대 중에서 한 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1만 대 중 한 대를 선정해서 얘가 교통수요를 충당. 해당 교통수요를 충당하는데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 역시 또 차량 중 한 대를 선정해서 교통수요, 해당 교통수요를 충당하고 그죠? 그리고 요 과정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랜덤하게 뭐 100만 건의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만 대의 차량이 차량 각각이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주행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100만 건의 이 수요를 충당할 것인가 하고 여기다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기존에 이 결정된 100만 건의 이벤트 기존 100만 건에 대응하는 1만 대 각 차량이죠. 그때 각 차량의 경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수정하여 대응할 것인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것인가? 요 과정이
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시간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통신, 그렇죠? 차량과 서버 간의 통신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 인터페이스 등등등등등등을 우리가 다 도출해 나갈 겁니다. 요걸 다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할 쇼미더 코드의 약 30회에 나눠서 요 코드들을 각각 하나씩 구성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좀 복잡한 부분도 몇 가지 있긴 해요. 그런데 또 자율주행도 실제로 테스트 해볼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미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는 방안입니다. CN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강의도 올려놨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CS 몇 분인가? 2-3일인가?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좌로 해서 이미 이 우리 팀 주피터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고 전체 공개를 해뒀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강의를 좀 보시면은 그리고 또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는 역시 또 인포스먼트 러닝 에 대해서도 역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클리 대학 강의예요. 버클리 CS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의를 올려놨어요. 시리즈 요 두 강좌가 기초 강좌입니다. 요 강좌를 기초로 해서 또다시 또 머신러닝 관련해서 강좌들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통계학이 중요해요. 머신러닝은 데이터 사이언스이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통계학 강좌들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주요하게 우리가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도구로 씁니다. 텐스플로우에 대한 강의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요 지금 시뮬레이션 요거 진행을 하면서 텐스플로우 관련돼서는 강의도 추가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 강좌가 아마 앞으로 한 서너 개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서너 개 더 올라가고 기존에 올라가 있는 머신러닝 관련된 강좌들이 지금 한 6개 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올릴 강좌 서너 개 합쳐서 한 10개 정도의 머신러닝 관련 강좌를 토대로 해서 이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 점도 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시려면 강의 참여하시려면 머신러닝 ML 강좌 1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엘릭스라고 하는 엘릭스 그리고 웹 관련이죠. 피닉스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액토 그죠? 여기에 대한 강좌도 아마 10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엣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써요. 오픈엣시 관련 강좌가 대략 한 5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 강좌 10개 머신러닝 강좌 속에는 통계학도 들어있어요. 통계학 들어가 있고 이미 강좌가 다 준비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강좌랑 엘릭스 피닉스 액토 강좌랑 오픈엣시 관련 강좌랑 이렇게 대략 25개 정도 강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이 교통물류 쇼미더코드 앞으로 진행할 앞으로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나갈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다 하나씩 구현해 나갈 거잖아요. 그 구현해 나가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맞게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코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것들을 이 강좌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성공적인 코드 베이스가 구성된다면 요것을 어떻게 실제 적용할 방안을 위해서 각 지자체나 혹은 국외 해외 정부나 이런 쪽과 한번 접촉을 해서 실제 우리가 구성한 이 코드 베이스 이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동작하는 코드 베이스가 구성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어서 실제 중요한 방안도 한번 그때 돼서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